자, 그러면 뉴스 3 네. 하나하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잠시 후에 또 우리 이양영 대표가 물론 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네. 시황 정리는 요즘 들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미국 시장도 워낙에 이제 일종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또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일이 촉박해 있는 스케줄들이 있는데 어제는 사실 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이 낙관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사실 장 초반엔 굉장히 공포감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 증시가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어제 우리 장중에 미국 선물이 규모 있게 빠지고 있었잖아요. 0.5% 뭐 네, 이런 네, 부분에 네.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 오늘 밤에 또 미국 부채 한도 문제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불거져 나오면서 1% 2% 빠지면 여기다 설상가상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막판에 물론 이제 우리 시장 내부의 뭐 공매도의 문제라든지 기관 수급의 문제 또 11월 12월로 다가오는 어떤 개인 개별 종목의 수급 문제 뭐 그런 거 다루셨잖아요. 네, 그죠?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만 뭐가 좀 꼬여 있는 그죠? 그런 예, 수급상의 문제가 어제 우리 장을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뜨리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만은 미국 선물의 하락도 한 기여를 했는데 어제 장 초반에 1%대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네. 장중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그 보시죠. 예. 3대 지수 다 굉장히 크게 빠지면서 시작했는데 종가가 어제 그 장의 가장 높은 가격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새벽 쯤 돼서 3대 지수가 다 강하게 리바운드 하면서 다우 지수가 0.3% 올랐습니다. 그래서 34,416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 이게 사실 어제도 많이 올랐잖아요. 1%대 네. 올랐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그냥 평탄하고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한 3% 정도 지금 하락 조정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 증시의 체감하고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 연출이 됐죠. 물론 이제 금리의 상승이라는 위험 인자가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3대 지수가 다 양호한 체력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S&P도 0.41% 올랐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주가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0.47 올라서 14,500선을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장기금리가요. 다소 하락을 했습니다. 1.53 정도로 출발했었는데 어쨌든 어제 1.525 정도 524 이 정도로 했기 때문에 사실 1.6 뭐 이렇게 넘어가는 아주 급등 양상에서는 기간 조정이랄지 아니면 뭐 어쨌든 수익률이 1.5 레벨에서 조금 막히는 분위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네. 금리하고 주식시장과의 연관성은 사실 많이 이완돼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리가 빠지는 날도 주가가 빠질 때가 있고 금리가 오르는 날도 주가가 오를 때가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발 주가 조정 하락 추세 전환 이런 얘기는 요즘 잘 안 통한단 말이죠. 네네. 어제도 금리가 살짝 하락 조정했습니다만 이 요인 때문에 뭐 미국 주식이 반등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1% 이상 하락세로 출발한 게 미국 정부의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이 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상원 원내대표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네. 국가 디폴트와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부채 한도 상한을 단기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후 들어서 이제 상승인데 사실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빠지는 것도 좀 그렇고 이것 때문에 올랐다는 것도 좀 그래요. 미국이 부도나겠습니까? 그럴 리야? 뭐. 네.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까지 극한 대립을 할 것이냐의 문제지 결국 경험측으로 따지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공화민주, 민주공화 양당은 정부의 예산에 관련된 협상을 진행했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이뤄냈거든요. 네. 매년 그런데 이런 소동이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이번의 케이스는 전체적으로 4조 5천억 그리고 추가로 3조 달러에 해당되는 바이든 정부의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첫 해 아닙니까? 장기간에 뭐 한 10여 년에 걸친 어떤 미국을 재건하겠다라는 어떤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비롯한 이런 예산을 앞두고 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협상의 결과물로서 남아있는 3조 달러의 SOC 투자를 비롯한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협상이 깨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본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이렇게 예전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주 대체로 많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각각 1.5, 1.13 올랐고 아마존도 1.27이 올랐고요. 엔비디아와 애플도 1.21, 0.63. 페이스북이 요즘 관심이잖아요. 0.20 네. 정도로 상승 추세를 어쨌든 이어갔습니다. 항공주가 좀 빠진 게 좀 특이한데요. 이날 골드만삭스가 연료 가격 상승과 단기 수요 둔화를 이유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 뭘 했냐? 아메리칸 항공과 제트블루 같은 데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4%대, 2%대 중반 이렇게 빠졌고 글로벌 항공사 중에 델타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도 1%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 주식들이 많이 뜬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 항공주가 빠졌다는 건 유가 상승이 좀 심상치 않다. 100불 간다는 얘기 나오죠. 지금 맵이 나오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그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다 초록색깔을 보여주고 있고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유가는 조금 빠졌습니다. WTI가 11월 인도불 기준으로 배럴당 $1.99 그러니까 2.5% 비교적 크게 빠졌죠. 76.94달러 네. 그러니까 80달러에 좀 막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달러화가 여전히 강세입니다. 달러 인덱스 94를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0.28% 오른 94.23을 기록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 증시에 미국의 어떤 경제지표와 자산가격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두 번째 뉴스로 저희 환율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어제 우리 증시에 가장 크게 악영향을 줬던 게 오이 환율이 1200원 가는 거 아니야? 아,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네, 1190몇 원. 그러니까 네. 그게 뭐 1년 몇 개월 만에 가장 높은 네. 수준이니까 이게 뭐 좀 불안불안한데 이런 느낌을 갖게 했던 게 이 달러 인덱스 오랜만에 94포인트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시연이 됐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 마감 상황 간략하게 좀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네. 우리 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그렇습니다. 것 같고. 네. 네. 1190? 1180원대도 사실은 이거 좀 부담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어제 이제 개장 초에 1186원 정도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그저께 비하면 2원 30점 정도 올라서 시작했는데 11시 이후부터 계속 올라서 장중 최고점이 1192원 90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1193원 정도까지 오른 거예요. 그게 이게 작년 8월 4일이 1194원 10전이었는데 작년 8월 4일 이후에 가장 높이 오른 겁니다. 작년 8월에도 장이 좀 안 좋았거든요. 막 올라가다 빠진 게 8월인데. 그렇죠. 네. 미국 연준에서 이제 기대했던 몇 가지 패키지들 우리 오건영 부부장이 얘기했잖아요. 뭐 일드 뭐라 그럽니까? 무슨 타켓이 뭐 이런 뭐 그런 몇 가지 선물 꾸러미가 있었는데 그거 대부분 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일드 커브 컨트롤? 네, 일드 커브 컨트롤. 아, 그거 말씀하시구나. 아, 이렇게 네. 여지를 두면 탁 오는 이때 내가 쾌감을 느껴요. 네, 일드 커브 컨트롤. YCC. YCC. 네, 정프로입니다. 네. 계속 이어가 주세요. 네. 어쨌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불거져 나왔을 때 이후에 네. 가장 높은 한. 근데 어감상 그렇죠. 야, 원달러 환율 얼마야? 그러면 1200원이야. 아, 그러면 뭘 연상합니까? 우리가 IMF 혹은 금융위기 때. 네. 그죠? 1200원이라는 거는, 야, 이게 뭐야? 상단이 어디까지야? 이런 느낌? 좀 두려움의 숫자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심리. 그리고 이제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야, 이게 열리면 사실 이런 거잖아요. 1170원도 괜찮은데 그러고 샀는데 1190원 가니까 일단 여기서 일단 물려버리는 거죠. 네네, 외국인들이.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떤 선호가 사실 이 환율을 보면 투영이 되는데 저는 걱정이 이런 거예요. 이제 외국인도 이제 워낙에 사실은 이제 한국 증시의 구조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간헐적으로
그 MSCI 선진국 지수로 빨리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신흥국에 속해 있는 한 외국인의 추세적인 한국 그 주식 그 대거 매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아무리 한국이 이제 개방 경제를 저 하고 있는 나라지만은 상장 기업 대부분 상장 기업 평균의 30몇 퍼센트를 갖고 있는 거죠 외국인이. 네네. 삼성전자 같은 거 반 이상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더 살까? 자기네들끼리 손바뀌면 할 수 있을지언정. 네네. 이제 그런 생각.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몇 조 더 사고 뭐 10조 사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긴 추세로 보면 우리나라 그 본격적인 그 증시 개방이 92년부터거든요. 네. 제가 92년도에 증권업계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첫 번째 외국인 계좌 터가지고 거기 이제 주식 사는 거 갖다 주고 딜리바리 했던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원기 대표 있잖아요. 지난번에 네네. 나왔던. 그분이 그때 이제 BTC라고 외국계 은행에서 네. 한국 주식을 사고 파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때는 이제 전혀 없는 외국인의 비율이 0에서 시작한 거죠. 네. 그때부터 막 오른 거예요. 아니, 한국 주식 시장이 만약에 100이면 100을 한국의 개인 투자자, 한국의 기관 투자가 전부 다 산 거고. 네, 한투, 대투, 뭐 국투 뭐 이런 데들 뭐 아마 추억이 이제 되살아나실 때 그런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 외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죠? 정부 투자 기관 좀 네네. 있고. 근데 그게 문을 쭉 연 거죠. 92년부터. 그럼 몇 년 된 겁니까? 딱 30년 된 거거든요. 그러네요. 30년 동안에 우리 주식을 전체 파이의 30몇 퍼센트를 미국, 아니죠, 미국을 비롯한 외국계 투자자들이 사온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90년대를 넘어서 2000년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게 계속 늘어났는데 여기서 4, 50%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네. 지금까지는 우리 개인 투자자, 우리 기관 투자자들은 거의 한국 주식 시장에 머물게 하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뭐 HTS로요, 미국 뭐 테슬라 사고, 엔비디아 사고 이런 거 그냥 그 MTS로 누르면 되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아마 이 주식 투자를 새롭게 한 아는 뭐 서학개미 이런 용어를 씁니다만은 잘못된 용어지만 그때부터 주식 투자를 한 분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90년대 초반부터 주식 투자한 저의 입장에서는 와 되게 신기한 일이란 말이에요. 네? 네네. 개인이 미국 주식을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나? 네? 왜냐하면 그때는 외환을 통제하는 네네네.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걱정이 뭐냐면은 이렇게 인덱스를 선진국 지수로 안 바꿔주면은 외국인이 추세적으로 한국을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네. 우리 국민연금 큰 자금이 한국 주식을 더 이상 못 사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이제 돈은 느는데 한국 주식 계속 사면 나중에 이제 돈이 빠져나갈 때 국민연금 빠져나갈 때 한국 주식을 패서 네네네. 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못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국민연금도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 사고 외국인도 더 이상 못 사거나 아니면 팔고 거기다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현명해지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 주식 사기 위해서 환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건 환율의 영향을 어떻게 주냐면 원화 약세를 주죠. 네.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당국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가는 거를 뭐 제도로 막을 수는 없죠. 그러면 국제 분쟁이 되잖아요. 네. 어떻게 되냐? 한국 주식 시장을 건전하게 성장시키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 이제 개선 이런 것들 해가지고 대주주의 전횡이라든지 네, 뭐 네. 주주 환원율이라든지 뭐 지금 문제가 되는 공매도 제도의 어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꾸준히 해야 돼요. 이거를 비투 영끌의 범주에 넣어가지고 주식 투자 이거 위험한 거다라고 치부해버리면 결국 다 미국으로 갈 거예요 아마.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정말 걱정스럽게 보는 거죠. 우리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네, 거. 그래서 이제 대외적으로는 인덱스를 바꿔주는 거. 네. 그게 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정부도 외환시장 때문에 사실은 좀 주저주저한 면이 있거든요. 기획재정부에서. 그래서 MSCI 전 세계 그 펀드 자금의 90%가 그걸 추종한단 말이에요. FTSE 그러니까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하는 그 지수는 이미 선진국 지수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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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채권시장도 선진국 지수고 딱 하나 MSCI가 지금 신흥국 지수란 말이에요.
그걸 열심히 노력해서 글로 옮기면 자금도 이 물대는 자금의 어떤 크기도 커질 뿐더러 장기 자금화 되거든요. 예, 신흥국 자금보다. 네네. 그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 우리 주식시장에 머물고 더 투자를 많이 하려면 우리 기업들이 바뀌는 그런 노력들을 해줘야 됩니다. 정부도 노력해주고 네.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래서 환율의 상승을 보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투영해서 보게 되는 계속 바꿔서 나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금융당국에서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네. 자, 환율 뉴스까지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세금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르군요. 네, 이게 참 나 이 뉴스를 보면서요. 네. 네? 어제 이제 국감이 있었잖아요. 객제정 네. 국감에서 총리가 뭘 아니, 부총리가 뭘 사과했냐면 올해 초과세수가 초과세수입니다. 초과세수란 뭐냐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정부가 이만큼 거둘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 초과세수를 31조 5천억이라고 했어요. 네. 31조를 걷는다는 게 아니라 계획보다 31조 5천억을 더 걷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얼마를 더 걷는데요? 이 상태로 나가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걷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올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55조 1천억이 더 거쳤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현재 추세에 따라서 국민의힘 유성걸 의원이 얘기를 한 건데 추세에 따라서 최종 국세 수입이 314조 3천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세수 추계 오차율이 역대 최고치인 11.2%. 그러니까 만약에 11.2%라면 500억을 걷겠다고 그랬으면 50몇 조가 더 거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이게 2차 추경할 때 31조 5천억이라고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이 31조가 맞으려면 7월 달까지 누계가 그러니까 8월부터 12월 사이에 작년보다 더 거쳐야 작년보다 26조 원이 덜 거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재난지원금도 주고 네. 뭐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 곳간이 어떻게 되냐.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 그 얘기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뭐 정치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물론 재정을 건전하게 해야 되죠. 그리고 세수가 많이 거치는 건 좋은 거죠. 사실은. 어딘가에서 많이.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국가의 부는 정부, 기업, 가계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직전 10년, 15년 동안에 계속 가계의 부는 쪼그라들고 정부의 부는 스퀘어고 기업의 부는 계속 늘는 거죠. 네. 근데 그 부가 잘 안 돌아다닌다는 거죠. 근데 세수가 정부 추계보다도 이렇게 많이 거쳤다라는 거는 뭔가 그런 과정에서 지금 자영업 뭐 영세 소상공인이 좀 타망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타망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엄청 힘들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걷어서 나눠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런 분들에게 좀 덜 걷는 게 덜 걷는 게 맞는 건지. 덜 걷어 나 어제 나도 많이 내는 거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31조를 더 정부 추계보다도 더 많이 걷는데 그것도 지금 못 맞춘다는 거 아니에요. 에. 이런 뉴스를 보는 이제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 아 이게 뭐냐 도대체. 비싸 너무 많이 내는 거 같아. 물론 이제 그 이 장부책을 뒤집어 보면 우발 세수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삼성 상속세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추계가 이 정도로 틀린다. 그건 이제 경제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고 그죠? 그 예측 하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의 어떤 운용이라는 것도 뭔가 빈틈이 있었다. 이런 게 이제 어제 국감에서 이제 났는데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자영업 소상공인 이런 어려움들 하냐 이거지. 이미 다 상당 부분 망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정부 살림살이에도 코로나의 환경 그리고 정책의 큰 변화 가운데 정말 디테일하게 신경 써주셔야 아마 이 정말 세계적인 재앙 하에서 낙오자가 없을 수야 있겠습니까. 그런데 좀 덜 생기게 하고 어떤 측면에서라도 우리가 좀 따뜻한
그런 경제를 만드는데 애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가도 어마어마하게 또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뉴스들도 아침에 있던데 네. 세금까지 이렇게 많이 내고 국민들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이 정도로 얼른 마무리하고요. 이양영 교수님 만나러 저희는 가겠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